이 앱 때문에 종료할 수 없습니다. 알림 해제하기. 이 앱 때문에 종료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를 사용하면서 다시 시작을 하거나 종료를 할 때 다음과 같은 화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작업 중인 데이터의 손상 방지를 위해 한 번 더 확인하는 알림창입니다. 실행 중인 앱을 확인하고 저장을 하였고 필요 없는 상황에서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시작 실행창에서 REGEDIT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키키 커런트 유저 폴더에서 컨트롤 판넬 데스크톱 폴더까지 찾습니다. 데스크톱 폴더를 누르고 우측 창에서 새로 만들기 문자열 값을 생성합니다. 오토 엔드 태스크스 이름을 입력합니다. 오토 엔드 태스크스를 더블 클릭하고 값 데이터를 1로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제 앱 종료 알림 팝업 설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영상 더보기를 참고하시면 자동 패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패치 파일을 다운로드 후에 압축을 해제합니다. 레지스트리 파일과 배치 파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레지스트리 파일을 더블 클릭하고 알림창이 나오면 얘를 누르면 자동 설정이 됩니다. 배치 파일은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주면 자동 설정이 됩니다. 창을 모두 종료합니다. 레지스트리와 배치 파일로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